예장읍동교단의 경기, 강원, 충청 지역 노회가 가입돼 있는 중부협의회 신임대표 회장에 군포성장교회 김인기 목사가 추대됐습니다. 김 목사는 협의의 발전과 복음 사역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. 김인기 목사는 24일 열린 제22차 정기총회에서 앞으로도 한국교회 부흥과 기도운동 활성화를 노력하겠다며 한국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. 말씀을 전한 세헤덴교회 소강성 목사는 제사장 사독 가문은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하나님을 섬겼다며 김인기 목사님을 통해 중부협의회가 더 하나되고 화목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. 이날 예배엔 예장합동총회 임원들을 비롯해 대전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, 총신대 김영우 총장, 군포성장교회 성도들이 참석해 김인기 목사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.